궁부르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레오파드 개코 그리고 뭐 레드 아이아몬 스킹크 등등 제가 알들이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알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알들이 굉장히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좀 아쉽게도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는 개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오늘 탈락한 알들을 어떻게 생겼고 그런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영양분을 먹여야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아, 여기 보시는 알은요, 짜잔, 레오파드 개코 알이랑요, 레드 아이아머드 스키크, 그 다음 가고일 개코 알까지 섞여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지금 알들이 상태가 괜찮은 게 있고 안 괜찮은 게 있고 한데, 이거는 굉장히 잘 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할 줄 알았는데 결국엔 이거 알도 탈락을 했어요. 지금 다른 알들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건강한 개체의 알들이 많습니다. 뭔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알을 위치를 인큐베이터 위치로 옮겨주려고 해요. 와, 얘도 진짜 크네요. 자, 와, 이게 보시면요, 이 친구가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 알인데요, 굉장히 작고 동글동글한데 제 생각에 유정란이고 부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죠. 자, 나중에 부화하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패테일 개코 알도 있고, 지금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 알들이 제가 예전에도 엄청 많이 부화했어요. 일주일 전, 2주일 전 부화했던 개체들을 여러분들한테 분양도 했고요. 자, 아쉽게도 결론적으로 오늘 알들이 지금 부화를 안 하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알들을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의 영양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영양제는 진짜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자, 우선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에그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바로 바이오네이트라는 영양제인데요, 이 영양제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현재 국내에 들어온 지 별로 안 되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양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은 알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건강한 유정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체들, 임신하는 개체들, 성장기 우리 파충류들, 양서류, 그리고 강아지들 모든 생물에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영양제가 새롭게 뉴 제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이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가고일 개코 있잖아요. 색깔 굉장히 이쁜 불긋불긋한 가고일 개코도 있고 크림 색깔의 가고일 개코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암컷이에요. 짝짓기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 크림 색깔의 가고일 개코가 산란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빼볼까요? 자, 이 친구가 산란을 했어요. 자, 어디다 했냐면요, 자, 한번 들춰볼까요? 이야, 오, 여기 화살표 가리킨 부분에 알이 있어요. 자, 옆에 탈락한 알이 있고, 자, 알이 여기 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살살 파도록 하겠습니다. 가골 개코가 크레스티드보다 조금 가격이 높지만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종 하단하죠. 제가 지금 가골 개코가 암성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번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와, 제가 알란 지 꽤 된 것 같은데, 오, 우와, 건강하다. 오, 가골 개코 알 게이득. 차. 자,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따로 적지 않고 막 이렇게 섞어 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거 알은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열로 슉슉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골 개코까지 추가 게이드. 그렇다면 바로 이 아쉬운 에그들을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